있잖아. 지금 본인은 딱 보는데 내 속이 답답하고 천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 어, 근데 부모님들도 그럴 것 같아. 본인을 봤을 때. 어? 답답하고 천불 나고. 어, 본인은 사람은 좋다고 그래.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은데 어떻게 남자가 남자다운 데가 없어 그래. 어? 남자다운 데가 없고 성격도 그러고 어, 좀 여성스럽고 여자 같은 성격이 많고 본인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겁을 먼저 내는 자주야. 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어? 네. 어, 먼저 뭐를 한다고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끌고 가는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은 겁을 먼저 내는 사주고 또 본인은 절대 오너 역할을 못하는 사주예요. 남의 오른쪽, 오른팔, 책상 어? 내지는 남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주. 그래서 절대 직업을 내가 월급을 받는 직장 이런 직장이 아닌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생각을 절대 하고 살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절대 내가 뭐를 오너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살으란 말이야. 장가를 이때까지 못 갔어. 그러니 부모가 천불이라도 그거 아니야. 어? 다 이제 저기 자식이 장가를 못 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여자라도 있잖아. 어, 우리 여기, 저 본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재미없어서 못 만날 것 같아. 매력이 없어, 사람이, 남자가. 남자가 조금 남자다운 데가 있거나, 내가 없어. 가진 게 없어. 없어도 나 직장은 다녀. 그죠? 그러면 조금 남자다운 기백도 있고, 어? 여자를 보면 여자를 끌고 갈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나, 휘발이가 하나도 없어 보여. 어, 그러니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대를 만나도 맨날 그러려고 쫓아다니는 격이 되지. 내가 이렇게 끌고 가고 리드를 할 수 있는 격이 못 돼. 응? 그러다 보니까 인연자가 길게 못 가고 끊어지는 격이 되고. 사람을 만나든 자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돼? 겁을 먼저 먹게 돼, 겁을. 어?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심성은 착하고 좋아. 좋기는 하지만, 어, 내가 장가를 가려고 하고 이제 혼인을 이루려고 하면 어, 좀 그런 겁을 없애고 내가 좀 리더를 해가고 가 이런 거 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으면은 좀 좋겠다 라는 거야. 어? 네. 말하자면 이게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랬나 봐. 네, 좀. 그치? 네. 얌전하고 남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또 그렇지는 않아. 내 일을 한다거나 이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또 책임감 있게 해나가. 근데 결혼을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남자답지 못하다. 수다스럽다. 수다스러웠군요. 어? 여자들 말이야.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있으면 거기에 여자들끼리 하는 수다에 내가 꼭 섞여 있어. 그래서 같이 수다를 해. 뭐가 됐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렇게 조금 수다스러운 데가 많다는 거야.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조금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태생이 그런 것이 바뀌어지겠냐고. 그쵸? 그래도 조금 노력은 하세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네, 그 남자가 나를 믿고 여자가 나를 믿고 따라올 정도는 돼야지, 남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렇고, 자, 직장의 문제. 어, 지금 있는 직장이, 이제 뭐 학교 내에서 일을 하는 거 어떤 것 같아. 그렇다고 교사는 아니고. 어? 맞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공부를 하면 딱지가 딱 떨어지게 공부를 했을 때 그것도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생을 그냥 굴러만 온 거야. 어, 뭔가를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하질 않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나한테 어떤 맞는 나한테 맞는 직장? 이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도 역시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셔야 돼. 조금 힘이 들어도. 어? 조금 만족해야 되는 거고,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기도 딱히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야.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본인이. 예를 들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내가 전문적인 뭐 기술이 있다든지, 이게 없어요.
근데 무슨 다른 거 생각을 하냐고. 지금 있는 거에 내가 만족하고서 하고 정말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부를 해야지. 어떤 나한테 걸맞는 이걸 하려면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자격증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미안한 얘기인데 본인이 오너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오너 입장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본인은 어떻게 돼.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면 거기에 같이 가서 그 사람과의 하는 일에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 돼. 응? 응. 그러니까 특별하게 직장을 어떻게 따로 바꿔야 된다, 직장을 뭐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뭐 누나가 됐든 동료가 됐든 직장에 누가 됐든 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인이 편한 사람이야. 불편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어? 그냥 편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굴러가는 게 좋다. 크게 어떤 무리수를 띄우고 살지 말아라 라는 거야. 그리고 돈 벌어갖고 재테크하고 살아. 어? 돈 벌어서 성격이 그러고 이러면은 그래도 내가 가정교실을 수 있어야지 여자가 오면은 와라 하겠죠. 그쵸?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돼. 성격도 그닥 저기한 게 없는데 저 재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또 재테크 하는데다 좀 신경 써서 재테크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남 믿고 살지 말아. 어? 어. 인간한테 투자하지 말란 얘기야 그 얘기는. 어? 네.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가 가진 돈 있으면 투자해봐라.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돈 쎄 빠지게 벌어갖고 넘 좋은 일 시키는 사람이야. 본인 같은 사람이. 어? 그런 경험 있죠? 항상 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사람을 믿고는 가지 마시라. 응? 뭔 얘기인지 알아? 내가 뭐를 어떻게 알아서 내가 어떤 조금 지식이 있던 내가 투자하고 내가 그냥 받아야지. 인간한테 투자를 하면 본인은 어떻게 돼? 너 갖다 써? 중고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절대 인간 믿고 가지 말아라 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내가 아까 얘기한 거를 고치지 않으면 결혼이 늦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이래요. 본인이 살면서 걱정해야 될 거는 직장은 내가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고 조금 힘들으면 힘든 고비 넘겨가면 되는 거고 본인이 가장 본인의 인생에서 조금 앞이 막히고 안 좋은 부분은 혼인이라는 거야. 가정을 이룬다는 거. 그게 조금 어려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오든 누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도 마찬가지 되는 거지. 내가 연애를 이렇게 못하면 누가 중매를서든 소개를 시켜주든 그 사람을 잘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것들. 너무 끌려다니지 말으라는 얘기야. 응? 싫고 좋고. 그쵸?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어떤 표현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저기 하면 혼인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결혼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니야. 결혼 안 하고 싶어? 아니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즐기고 살려면 혼자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의 사주에는 혼인이 어렵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잘 하셔야 돼. 오는 나한테 오는 어떤 인간이 됐든 또 나한테 오는 어떤 귀인이 됐든 그거를 놓치지 않게 본인이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그거를 잘 조율을 잘 하시면서 하셔야 돼.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 적어 왔어? 아, 네. 다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좀 내용이 중복이 돼서 뭐를 딱 꼽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본인이 사주팔자로 지금 내가 얘기 다 해줬는데 뭐가 또 있을까?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몸을 많이 사용하니까 몸이 그렇다고 운동을 막 꾸준히 해왔던 그런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사람 대인 관계에서 즐겁고 그러면 그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몸이
사업하는 곳에 있었으면 사람이 힘들고 지금은 사람이 좋다 보니까 몸이 힘든 게 그래도 지금이 낫다 생각하고 내가 말했잖아. 네. 직업의 변동이나 갖지 말고 그냥 있는데 만족하고 살아라 그랬잖아. 건강 쪽으로는 크게 건강은 본인 내가 봤을 때 네. 본인이 어디가 막 아프고 암이 걸리고 네. 막 이런 거 아니고 네. 본인의 마음 본인의 건강과 본인의 마음과 입꼬를 쌤쌤이라고 보면 돼. 본인이 한없이 나약해지면 나 괜히 안 아픈데도 나 아파 되고 내가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 뿐이 하면은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봐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아직은 몸 써도 되는 나이에요. 몸살 피우지 마. 그냥 내가 거기 내 극장, 내 직장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었으면 조금 더 내가 거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이거 좋고 이거는 마음에 들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좋은데 이게 되고 이거는 다 핑계야 다. 그렇게 되면 어디다 갖다 놔도 만족 못해. 그냥 내가 사람이 좋아, 인간관계가 좋아.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사람관계가 좋은 걸로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거를 여기 맞춰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정말 힘든 거는 몸이 힘든 거는 내가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해나갈 수가 있어요. 진짜 힘든 거는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건 정말 힘든 거야. 인간관계가 좋으면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야. 사람과 부딪히는 거,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 신경 써야 돼. 본인 그런 거 신경 쓰고 막 이러는 거 못해. 못한다고 본인이. 도망가야 돼 본인은. 내가 딱 마주쳐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은 그걸 도망가야 되는 거지. 그걸 마주쳐가지고 본인이 해결하고 풀어나가지를 못하는 사주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 상황에 만족해라 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냥 만족하고 내가 저축하고 해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내 성격을 조금 고쳐나가라는 거야. 지금은 어찌됐든 내 성격이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들은 좋잖아. 근데 그 중에도 내가 대장 노릇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죠? 또 물어볼 거야. 없죠? 좀 가족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지금 혼자 나와 살고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나름 이제 뭐 화목하고 근데 조금 큰 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지 시끄러워. 근데 그게 무슨 문제야 지금? 그냥 혼자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서 혼자 이제 벌고 부모님한테 뭐 손 안 벌리면 이제 저도 나름 만족하고 있는데 부모님 조금 결혼하는 부분에서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서운해하거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기하는 걸 잘 들어라 그랬죠. 자,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답답해 죽겠다고 하겠다고 말했죠. 네. 그렇죠? 그럼 본인이 부모님을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본인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부모님이고 뭐고 집안이 시끄럽다니 본인은 싹 빠져나왔고 살았잖아. 도망갔잖아. 그렇잖아. 근데 뭘 지금 물어보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부모님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아저씨야 물어볼 것도 없으면서. 응? 그러네요. 그죠? 그냥 본인은 이를 막 이겨내지를 못해. 그렇게 내가 도망오는 거라고 내가 아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줬잖아. 내가 피해온다는 거야 말하자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결혼하면 효도하는 거야. 됐죠? 삼촌!